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입니다. 아, 이거 헷갈리죠? 어? 극한값의 존재 조건, 연속의 조건, 미분 가능의 조건.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념원리 미적분 1, 112쪽에 13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네요. 어? 이거 그려놨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보다 작죠? 그럼 마이너스 1과 이건 뺍니다. 정의된 함수에서 y의 fx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나씩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1번입니다. f'2가 0보다 크냐? 라고 묻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껌이죠. 2에 여기에다가 fx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f'2 맞습니까? 어? 이게 양수냐? 하늘로 올라가죠. 어? 접선의 기울기 양수 맞습니까? 땡큐. 맞습니다. 오케이.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걸 골라고 했으니까 답은 아니겠죠. 이건 옳습니다. 좋습니다. 답은 아니고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워졌을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어? 그러면 볼까요? 3으로 가까워진대요. 그러면 3의 우극한 쭉 이렇게 가까워지겠고 3의 좌극한 쭉 가까워지겠죠. 어느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죠. 빵꾸가 날지라도 극한값은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 이 값이 어떤 의미의 그 알파, 이 빵꾸난 부분이 알파라고 한다면 이 극한값은 알파가 되는 겁니다. 알파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존재합니다. 이것도 옳습니다. 됐죠? 이해되시죠? 이거 자, 세 번째입니다. fx의 불연속인 점은 두 개이다. 자, 연속인 것은 연결된 거고 불연속인 것은 끊겨진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 1과 6은 빼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보다 작기 때문에 두 개는 빼고 그 사이에서 이거 연결됐네요. 이거 끊겼네요. 이거 끊겼네요. 몇 개? 두 개. 이것도 옳습니다. 됐죠? 끊긴 게 두 개입니다.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 연속, 불연속.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fx의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세 개이다. 미분 불가능한 점이 세 개라고 합니다. 그럼 미분 가능성은 연속이면서 미분 개수도 존재해야 돼. 접선의 기울기도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볼게요. 자, 먼저 이 점. 이 점은 연속입니다만 첨점이죠. 어? 왼쪽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 다르죠. 첨점이니까 이건 미분 불가능. 오케이? 그다음에 자, 이거 3에서 이것은 연속이지 않죠. 3에서 미분 불가능. 연속이지 않으면 미분 불가능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도 연속이지 않게 미분 불가능. 됐습니까? 오케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세 개. 이것도 옳습니다. 세 개가 되겠네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어? 미분 가능하려면 반드시 연속이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돼. 연속 함수 속에 미분 가능성이 있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연속이지 않으면 무조건 미분 불가능입니다. 이건 딱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아니, 그냥 함수가 있어. 여기에 무슨 함수가 있냐면 여기가 그냥 연속 함수가 있겠고 여기에 그냥 함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 속에 숨어져 있어요. 이런 포함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연속이지 않으면 미분 가능하지 않죠. 이런 것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헷갈리면 자, 네 번째가 됐고 아 그럼 다 맞았으니까 다섯 번째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f'x가 0인 점은 두 개이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 접선의 기울기 찾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죠. 접선의 기울기. 한 개.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이건 접선 없죠? 미분계수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는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도함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것도 없어요. 딱 한 개입니다. 한 개. 이게 틀려. 이게 정답이네요. 이게 정답. 찾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총정리해드립니다. 봅시다. 이건 이제 노트를 꺼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그래프. 그죠? 자, 요것과 그 다음에 자, 요것과 네 개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항상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자, 빵꾸 났고 쭉 됐고 여기에 이렇게 채워지겠고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냐면 좋습니다. 이렇게 왔고
빵꾸 뻥, 그 다음에 이게 채워지겠고 뭐 이런 그래프, 이 네 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가 x는 a입니다. 자, 요 점이 x는 a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x는 a입니다. 얘가 x는 a입니다. 요 네 개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구분하냐? 먼저 함수값. 함수값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극한값 존재하느냐? 그죠? 자, 함수값. 함수값 다 존재하겠죠? 선생님, 다시. 여기는 극한값 존재하느냐? 세 가지. 연속성이냐? 연속이냐? x는 a에서.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냐? 이 세 가지 묻습니다. 따져봅니다. 자, x는 a에서 극한값 존재합니까? 우극한 자극한 땡큐 존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x는 a에서 극한값 존재합니까? 여기 연결됐죠? 땡큐 존재합니다. x는 a에서 극한값 존재합니까? 좌극한 우극한 이거 극한값 존재합니다. 그죠? x는 a에서 극한값 존재합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연속입니까? x는 a에서 연속입니까? 땡큐 연결됐네요. 연속입니까? 연결됐네요. 여기서 연속입니까? 연속이지 않네요. 빵꾸 났네요. 그죠? 연속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죠? 미분 가능합니까? 아, 부드럽게 연결됐네요. 땡큐네요. 그죠? 극한값이고 연속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극한값이고 연속이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첨점이죠. 첨점이죠. 미분 불가능합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극한값이고 연속이지 않죠. 무조건 연속이지 않으면 미분 불가능. 연속이지 않으면 미분 불가능. 이거. 됐죠. 이걸 알아주기 바랍니다. 이걸 구별할 수 있으면 방금 같은 문제 100개를 내도 맞죠. 이게 개념입니다. 수학은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